역사적으로 10억을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2018년 1월 15일 100만 달러 10억 원의 투자 자산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매년 얼마나 저축하는지 그리고 투자에서 어떤 유형의 수익을 얻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매년 1만 달러 1천만 원을 절약하고 연간 7%의 수익을 올린다면 단 30년 안에 10억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S&P 500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투자를 단순하게 유지하기 위해 S&P 500에 저축한 돈을 모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년 7%의 수익률을 가정하는 것은 편리하지만 실제 시장 수익률은 훨씬 더 울퉁불퉁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S&P 500 수익률을 기준으로 1950년 이후 연간 S&P 500의 수익률을 살펴보고 다양한 연간 저축 금액을 기준으로 10억 원을 저축하는 데 걸린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결과는 아래 차트와 같습니다. 녹색 원은 10억 원을 달성하는 데 걸린 최단 기간을 나타내고 노란색 원은 평균 기간을 나타내며 빨간색 원은 가장 긴 기간을 나타냅니다. 각 행은 서로 다른 연간 적립식 저축액을 나타냅니다. 이 차트를 해석하는 방법에 의로 매년 500만원, 월 41만원을 저축하면 역사적으로 10억 원을 달성하는데 걸린 가장 긴 기간은 33년이었으며 평균은 28년, 가장 짧은 기간은 21년이었습니다. 21년이 걸렸던 기간은 1979년부터 1999년까지였습니다. 반대로 10억 원을 이루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33년은 1950년부터 1982년까지였습니다. 이 분석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매년 더 많이 저축할수록 10억 원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에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연간 500만 원, 월 41만 원을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경우 하락장을 맞아 운이 좋았다면 21년 안에 10억 원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투자 초기 단계의 강세장을 만나 운이 좋지 않았다면 33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무려 12년 차이입니다. 그러나 연간 저축액이 많을수록 10억 원을 이루는 시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저축액이 초기 순자산에서 더 큰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8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면 역사적으로 6년에서 12년 안에 10억 원 달성이 가능합니다. 이는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 사이의 차이가 6년에 불과합니다. 매년 저축하는 금액을 늘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부를 창출하는 훌륭한 공식입니다. 아래 차트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4억 4천 7백만 원을 모을 수 있었던 방법을 보여줍니다. 매년 저축액을 5%씩 늘렸다면 6억 5천 7백만 원을 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전 게시글에서 투자 수익률이 소규모 포트폴리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래 차트는 포트폴리오 규모를 기준으로 1950년 이후 S&P 500의 실제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포트폴리오가 작다면 투자 수익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중소규모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소득 창출에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데 투자 수익률에 집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수익률은 아무리 좋든 나쁘든 막 시작했을 때의 저축률만큼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정 지점에 도달하면 복리로 인해 저축한 것보다 투자로 얻은 수익이 순자산에 더 많은 기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수익을 가치있게 만들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주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유한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